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주인장 백브리핑. 역시 백브리핑은 주인장표 백브리핑이다. 네. 라는 이야기는 또 언제쯤 듣게 될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곧 나오게 되겠죠. 네, 곧 듣게 되겠죠. 예. 되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백브리핑에서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중요한 경제 뉴스 뽑으니까 네. 이놈들 하루 종일 그냥 그 두 개만 달랑 어디서 보고 와서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제조가죠. 설명이에요? 네. 아, 하루 종일 사실은 원래 이걸 준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프로 형한테 까였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 되게 쉬운 거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제가 또 다시 준비해서 예.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개 정도 고르려면 보통 한 20개 정도 뉴스를 네. 그 후보에 올려서 이런저런 거 검토하고 또 이거 일일이 또 취재해야 되죠. 저희가 그럼요. 어디 뭐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에 나오는 거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거기에 안 나오는 내용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취재하다 안 되면 그날 또 못하고 아무튼 완전 수공예 품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이렇게 장사해서는 남지가 않아.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없어지기 전에 잘 들어주시면 또 그 재미에 또 저희는 하는 아,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안 기자 잘한다. 뭐 이런 거. 의외로 칭찬에 약하더라고요. 안 기자가. 네. 자, 오늘은 디폴트 옵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아, 이게 재밌더라고요. 디폴트 옵션은 제가 아는 것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네. 디폴트 옵션은 뭐냐면 우리가 퇴직금을 네. 요즘에는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금융회사에다가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관할 때 내 퇴직금을 어디에 굴릴지를 사실은 내가 지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DC형인 경우엔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뭐 회사가 올린 건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대개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좋은 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럼 저희가 좋은 데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네, 대개는 네. 은행 예금에 처박혀 있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게 한 80%가 넘는다고 예.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고객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넣어라 이걸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고 요거는 그렇죠. 약간 좀 위험하지만 수익성 높은 주식이나 이런 펀드 그 공격적인 투자도 좀 할 수 있게 해라 세상이 언젠데 그걸 예금에다 넣어놓고 있냐 이제 그런 개념이었어요 맞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됐죠 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도입하자 여기까지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고 지금 입법안들도 막 올라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디폴트 옵션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난 모르겠고 아무거나 해주세요 했을 때 이제 기본값을 정해야 되는데 네. 그 상품을 뭘 넣을 거냐를 가지고 지금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디폴트 옵션이면 네. 손님이 가입하다가 네. 나 잠깐 배 아파 집에 갈래 가버리시더라도 네. 네. 이분은 그럼 특별하게 지정 안 하셨으니까 그냥 이걸로 요 디폴트로 여기 한다 하면 되겠네 있는 거 하나잖아요 그게 네. 그걸 뭘 정하고는 말고 해요 그게 지금 많이들 착각하고 계신 건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해요 디폴트 네. 옵션이라는 게 이제 잘 내가 펀드가 뭐 수백 개니까 이거 나 뭐 도대체 모르겠다 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그냥 딱 정해서 알아서 해주는 게 이제 디폴트 옵션의 원래 취지인데 예.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법안을 어떻게 돼 있냐 보시면 다섯 개의 보기를 주는 거예요 아 디폴트 옵션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면 무조건 아 참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보기 다섯 개를 줘요 아. 그럼 그 다섯 개 중에 하여튼 하나는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보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표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TDF 펀드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TDF 펀드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하고 네. 나이 들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생애에 따라 다르게 나이에 따라서 알아서 잘 섞어주는 펀드 네, 네. 예. TDF를 할 거냐 아니면 자산 배분형 상품을 할 거냐 예. 뭐 어떤 포트폴리오 할 거냐 아니면 MMF 증권사에 있는 CMA 비슷한 거 있잖아요. 보기가 많네요. 보기가 다섯 개예요. 그다음 펀드 1인명 투자 상품 알아서
어카운트 랩 같은 거 이런 거. 예. 그리고 아니면 뉴딜 펀드나 리츠처럼 사회적 시설 투자 상품. 아. 이 다섯 개의 유형이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드릴 테니까 골라야 되는구나. 이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디폴트 옵션의 개념은 아니네요. 디폴트 옵션은 수험생이 시험 문제 풀 때 네. 답을 안 썼으면 네. 얘는 그냥 3번이라고 쓴 걸로 생각하자. 원래는 그렇죠. 원래 그게 디폴트 옵션이잖아요. 네. 연락 안 돼도 그렇죠. 3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다섯 개 중에는 반드시 고르도록. 그렇죠. 그래서 세트 메뉴를 내가 너무 메뉴가 많으니까 다섯 개의 네. 세트 메뉴는 준다. 그러니까 세트 메뉴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면 그 세트 메뉴별로 어떤 상품을 넣을지는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아니 그런데 원래 이 개념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네. 소비자들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안 하면 아우 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네. 은행들이 그럼 제가 선택해 드릴게요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네. 은행 예금에다가 처박아 둔다.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또 고르라고 하면 또 안 하실 거고 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무슨 이게 디폴트 옵션이냐는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는 거죠. 네. 지금도 이렇게 다섯 개 보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은행하고 보험회사들이 지금 보시면 다섯 개 상품이 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그러네요. 상품이잖아요. 예. 예. 우리 것도 넣어달라. 이 다섯 개 보기 말고 여섯 개 보기로 해달라. 그래서 보기 6번 세트 메뉴 6번에 예. 은행 원금 보장 상품 그걸 넣어달라. 그거 넣어달라. 그러면 그거 추천하려고. 그치? 그럼 또 예금에 처박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웠던 건데 예. 이번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도저히 법안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6번 받아줍시다 하는 걸로 지금 양보를 했어요. 아 거기에 예금도 넣는 걸로? 예금도 왜냐하면 법안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좋아 이왕 다섯 개로 된 거 여섯 개로 하나 더 늘리자 네. 해서 6번으로 늘린 거고.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이상한 게 MMF 상품도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상품이잖아요. 거기에 네. 또 원금 보장형 상품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예를 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1번부터 6번까지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증권사보다 은행 보험사가 많잖아요. 현재도 그렇죠. 점유율도 높고. 예. 그러니까 은행에 갔어요. 그러면 1번부터 6번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6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그려드렸죠? 분명히 그어주실 거야. 분명 6번 형광펜으로 그럴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은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뻔은 뭐하러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그런 논란이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하겠다는 디폴트 옵션은 해외에 그 소비자 선택형 디폴트 옵션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한 100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못 골랐는데. 뽑아 무서워요, 그러고. 못 골랐는데. 물어나니까 네, 네. 그럼 6개 중에 고르는 걸로 해드릴게요, 라고 압축해 놓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기사들에 보시면, 일본의 경우, 어떤 나라가 디폴트 옵션 하는데 원금 보장 상품을 넣느냐. 네. 일본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디폴트 옵션에 원금 보장 상품을 넣은 나라인데 알고 그렇게 해보니까 한 80%가 다 원금 보장 상품을 선택했더라. 예. 그래서 수익률도 안 나고 엉망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제 증권 업계의 이제 주장인데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디폴트 예. 옵션을 하나만 정해요. 그게 디폴트지. 디폴트. 근데 그 디폴트 하나를 예. 그 파는 금융회사가 정하게 돼 있어요. 은행이 팔면 은행 예금이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은행이 많이 파니까 은행이 예. 원금 보장형 상품을 많이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일본은 디폴트 옵션에 대부분 은행 상품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기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뭐 그 중에 위에 거를 좀 혹시나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야. 퇴직연금을 굴리는데 은행 예금에다 굴리는 게 꼭 나쁜 거냐? 아, 미래에 그렇죠. 내가 쓸 돈인데 안정적으로 굴려야지 다 주식으로 했다가 깨먹으면 어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네. 그 일리 없는 의견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자꾸 은행 예금에다 또 그럼 처박아 놓으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자꾸 재밌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은행 예금에다가 쌓아두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쥐꼬리만하게 나오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만든 솔루션이니까 네. 그러면 내버려두면 은행예금에 처박혀 있게 되는 그 상황은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6번에
옵션으로 은행 예금이라고 해놓고 은행에서 은행 창구에서 받으면 또 결국은 은행 예금으로 가겠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결국은 저런 문제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앞으로 어떤 변화도 있을 것 같냐면 어쨌든 보기가 1번부터 세트 메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A 은행이에요. 우리 은행이야.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인데 어쨌든 각 세트별로 한 상품은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1번 TDF다. 그럼 TDF에 그럼 뭐 삼성증권 무슨 증권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중에 일단 하나는 정해야 돼요. 그렇겠네. TDF를 저는 TDF가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상품입니다. 이렇게 하나 고르니까. 아. 그 고르는 파워라는 게 어마어마해지죠. 판매사가 갖고 가겠네요. 그럼요. 지금까지는 손님이 오셔서 저 매대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골라 가세요. 네. 오늘 저녁 때거리 뭐 할 건지는 본인이 정하세요라고 네. 하니까 뭘 지정할지 모르지만 알아서 손님들이 정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만두, 국밥, 짜장면 뭐 이런 것 중에 여섯 개 네. 중에 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두 네. 고르면 네. 그냥 바로 풀무원 만두 그렇죠. CJ 만두 없어. 난 풀무원 만두가 좋은 것 같아. 자기들 정하는 거야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오. 그러니까 판매사가 그 카테고리에 어떤 상품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해지고 웬만하면 여섯 개 중에 선택하실 텐데. 네. 아, 그러네. 물론 뭐 모든 상품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적격한 연금 상품이다 이런 인가를 받은 상품만 할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제가 삼성증권이에요. 그럼 TDF가 있는데 삼성증권 것도 있고 뭐 하나 뭐 이게 뭐 어디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증권사 TDF가 있죠. 삼성증권은 TDF가 여기 들어가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고 수익률도 굉장히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들어가면 아무래도 보기 6번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도입되면 이게 아니야. 디폴트 옵션 제대로 된 디폴트 옵션 아니지만 그냥 별 고민 없이 이 중에 하나 해도 내가 막 따로 고르는 것보다 수익률 나을 수 있다.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식점 가서 네. 음료수 뭐 있어요? 그럼 콜라 사이다 환타 있습니다. 저는 콜라 주세요라고 하면 네. 펩시콜라가 나옵니까? 코카콜라가 나옵니까? 펩시콜라 나오죠. 펩시콜라가 100% 나옵니다. 왜 펩시콜라가 나오겠습니까? 의심병이 또. 왜 펩시콜라가 나오겠냐고요. 네. 펩시콜라가 많이 남으니까 펩시콜라가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객이 TDF 펀드요라고 하면 네. 판매사는 TDF 펀드를 선택하셨군요. 네. Good choice라고 한 후에 많이 우리한테 많이 주는 삼성 뭐 저 현대 등등 다양한 자산 운용사 중에 우리한테 판매 수수료 많이 주는 TDF 펀드를 갖다 넣는 거예요. 넣을 수도 있지. 맞아요. 뭐 고객 여러분께서 고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디폴트 옵션은 뭔가 네. 변화가 이 진짜 퇴직 연금 문제는 변화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해 관계자들이 지금 아직 많아서 예. 이게 제대로 된 취지대로 가고 있는 건지가 사실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죠. 사실은 소비자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6개 메뉴 갖고 오더라도 이 6개짜리 치우고 이 사람아 사람 우습게 보고 있어. 메뉴 다 갖고 와봐. 그렇지. 그렇지. 나는 까다로운 고객이야. 그럼 내가 중국집에서 이렇게 두꺼운 메뉴 다 보고 고르는 사람이야. 갖고 와봐. 네. 해가지고 그중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고르고 이건 몰랐지? 하면서 난 이거 그럼 3프로 TV도 자주 보시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고르게 되시는데 네. 워낙 또 이제 생업에 바쁘시니까 그 여섯 개 중에 고르는 것도 잘 힘드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판매사의 여러 가지 좌지우지 농간 그런 게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답은 같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네. 좀 깨는 수밖에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네. 아무튼 그렇게. 자기가 잘 고르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디폴트 옵션 네. 이렇게 흘러가는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판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기자? 저요? 왜 이렇게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좀 전반적으로 채팅창에서 네. 안 기자에 대한 호감이 자꾸 커지고 있어서 커지고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면 최소한 반은 날라간다. 눈을 돌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금 하여튼 너무 좀 처음 취지하고 조금 변색이 돼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게요.
아무튼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예, 이거 하여튼 거고. 좀 업데이트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0년 모기지, 모기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고 네. 40년짜리 만기의 상품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나온다.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부터 그 아마 기사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정부의 보금자리론 해서 40년 만기 정책 상품이 한번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관심들도 많이 있으시던데 거기는 이제 대상이 딱 제한돼 있잖아요. 정책 상품이니까 네. 뭐 청년이어야 된다. 신혼부부여야 된다. 그렇죠. 뭐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도 뭐 합쳐서 7천만 원 이하였다. 이렇게 제한된 대상으로만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시작한 거 시중 은행들도 40년짜리 모기지 해라. 해봐라. 해봐라.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특이했던 게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관리하는 회의, 은행들 회의에 불러서 금융위원회가 너희 한번 해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은행들한테. 네. 근데 그 멘트를 보면 자기들도 고민이 있다. 당연히 고민이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출을 조이는 문제인데 예.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주거에 대한 뭔가 물꼬는 조금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40년 만기를 시중은행들에서 한번 만들어봐라고 했고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사실상 만들어라고 지시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만들 겁니다 아마. 무조건 만들 거고. 그런데 40년짜리 모기지 대출 상품이 나오면 네. 원금을 40년에 나눠서 갚을 수 있으니 네. 한 달에 갚아야 할 원금이 예전보다 줄어들죠. 네. 그러면 가능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네요. 그게 지금 그렇죠.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나는 그냥 우연히 찔렀는데 왜 항상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이게 왜 DSR이 지금 적용됐잖아요. 차주별 DSR. 그래서 내가 버는 월급에 비해서 얼마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 소득이라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대출이라는 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수를 늘렸어요. 그러면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소득 대비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금을 내가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DSR 규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네. 돈을 못 빌리겠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뭐 소득은 내가 뭐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예를 들면 소득이 5억을 빌렸는데 10년 안에 다 갚아야 되면 네, 네. 매년 5천만 원씩 갚으라는 거잖아요. 원금을. 그렇죠. 그럼 한 달에 원금만 해도 400만 원 넘게 나가야 되니까 뭐 DSR 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 40년에 갚어. 그러면 쭉 나 40으로 나누니까 40으로 나누니까 보통 하면은 대출할 수 있는 게 한 25%?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40년 만기 모기지가 나오면 훨씬 더 대출이 좀 늘어나 조금 여유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뉴스는 고민이 금융당국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당혹감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적극적으로 광고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막아주지도 못하고 네. 근데 이게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대부분 5년이면 갚는다고 하거든요. 평균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5년 만에 집 팔고 갚아버리죠. 돈 벌어서 갚는 게 아니라 집 올라서 갚아버리죠.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를 들면 5년 만에 갚는데도 대부분 30년 만기 대출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고 일단 길게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40년 만기가 나오면 다 40년 선택하겠죠. 40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오늘 은행 분들하고 조금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썩 이렇게 막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대출할 수 있는 게 DSR을 조금 더 피해가서 40년 모기지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40년짜리 고정금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은행들도. 네. 지금 요즘 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부분 변동금리가 많고 고정금리로 받아봤자 다 5년마다 바뀌는. 근데 이건 40년짜리 고정금리를 하라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정금리. 그래서 왜?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으나 하여튼 5년보다는 분명히 길게 설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 야 우리가 이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 금리 앞으로 금리가 은행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네. 금리를 고정금리인데 높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자기들도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으니. 손해볼 수는 없으니. 금리 높다고 안 받아가시려면 뭐 할 수 없고 그거야. 우리도 좋고. 그래서 이 사실 이 40년 만기 은행 대출은 네. 실제로 고정금리가 얼마로 나오느냐가 앞으로 포인트예요. 근데 금리가 낮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이거 변동금리도 40년으로 쪼개주지 왜? 어차피 원금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게 뭐 이렇게 대출금리도 원리금까지 갚아나가는 거여야지만 40년으로 해준다는 거지. 예. 변동금리로 하면 너도 나도 다 받으면 안 된다. 진짜 변동금리도 원리금 나눠서 갚거든요. 갚긴 갚죠. 근데 어쨌든 취지는 원금도 갚아가면서 딱 픽스된 금리로 해줘라 하라는 취지고 또 하나의 고민은 이게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갚으려면 40세에 빌려도 80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그 지금 안 기자가 갚으면 95세까지 갚아야 뭘 95세예요. 아, 90세까지 갚으면 되나? 아무튼 엄청 오래 갚아야 되니까 이게 아. 그 우리나라 뭐 55세면 임금피크제 들어가고 60세면 정년퇴직하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노년에 과연 갚을 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비슷한 상품이 있는데 일본은 50년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훨씬 우리보다 덕인데도 일본은 그나마 70세까지 요즘 정년이 연장한 분위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모기지 받으려면 30세 미만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80세 이상은 뭔가 갚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40년 모기지도 이 노년들이 어떻게 원리금을 갚을 것이냐 이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곤 하지만 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네. 상품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뉴스에서 40년짜리 모기지 대출을 은행에서 뭐 판매한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네. 이게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고민이 좀 녹아 있는 것이다. 그게 그런데 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할지는 모르겠으나 옵션이 하나 생기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늘어나니까 줄이기는 줄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야 소득이 얼마 이상은 네. 이자 지출 원금 지출 못하게 막어 네. 하니까 한쪽에서는 야 그럼 집값이라도 낮춰놓지 이러면 집을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럼 뭐 어쩌라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또 그럼 사실 수 있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줄이고 또 중금리 대출은 늘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중금리 대출은 또 늘리고 하여튼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구가 많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가계대출 줄여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가난한 분들 집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녁쯤 되면 왜 중금리 대출 안 하냐고 하시니 다 해드려야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왔다 갔다 앞뒤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배경입니다. 네. 네. 오늘은 되게 알찬 것 같아요. 알차요? 아 힘들었습니다 오늘 하나 급하게 오. 바꾸느라고 칭찬 한마디 해줬다고 또 낼름 받아먹고 또 아닙니다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점점 하면서 점점 그 겸손하지도 않아 겸손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일당배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